우선은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동수 있어요. 이사수라든가 내가 있는 자리, 직장이 됐던 터전이 됐던 옮겨가는 기운이 있고요. 이사 혹시 계획하시는 일 있으실까요? 아니, 이사 계획이 아니고요. 시어머니가 결혼할 때 집을 한채 해주셨는데, 근데 그거를 저 몰래 남편이랑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집을 팔고 어머니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해준 집이었고, 그거를 본인 허락도 없이 남편이 그냥 시어머니한테 대출을 내서 돈을 줬다고? 남편이 마마보이인데 그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그랬지는 진짜 몰랐어요. 와, 나 같으면 안 살아. 근데 저는 돈 문제 빼고는 남편이랑 사이가 좋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생각은 없는데. 야, 반대로 물어보자. 네가 생각하기에 남편을 기준으로 엄마랑 더 친한 것 같아? 너랑 더 친한 것 같아? 이쪽은 마마보이인지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그냥 저랑 있었던 일다 얘기하고 저 몰래 대출까지 받을 정도로 집 담보대출을 90% 이상 받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받아? 아니,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호르몬이신데 어디서 남자 친구분을 만나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친구인 줄 알고 있었는데 둘이 같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더니 그 돈으로 대출받은 돈으로 대리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리점도 제가 보기에는 다단계 같거든요? 근데 그게 잘 되면 어머니가 이번에 대출받은 걸 알고 나서 그 저한테 걸리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 되면은 저한테 두 배를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 잘될 동안은 같이 살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하자면 우리 기준님 너무 화가 났는데 우리 집인데 어머님이 아들 사바사바해서 돈을 빼가가지고 뭐 대리점인지 다단계에 뭘 차렸다. 자기 그 남자친구랑 차렸다. 근데 지금 집을 팔고 집으로 들어와라 하는 거는 그판집 돈까지도 자기가 쓰겠다는 거잖아, 지금. 맞아요. 그래서 시댁으로 들어오라는 거잖아. 집을 더 이상 해줄 대출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러니까 자기네 집에 들어와서 살아 이런 뜻이에요 지금 어머니. 이빠이 대출 다 끌었고, 이제 남편은 돈이 없고, 그 대출을 못 갚는 상황이니까 팔아라, 이런 거네. 네, 아예 팔고 집이 없잖아. 지금 당장 살 집이 없으니까 돈벌 동안 자기가 돈을 벌어서 줄 테니까 그 대리점 한 돈으로 벌어서 줄 테니까 아예 자기 집에 들어와서 살 동안 자기 돈을 모으겠다. 얘가 같이 살자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싫잖아요, 지금. 근데 야, 내가 보기에 그 어머니 그렇게 살림 잘할 분 아니고, 걔 뭐, 걔 집안 살림 잘할 분 아니거든? 만약에 같이 살것 같으면은 본인 그 집안일도 되게 배로 늘어날 거고, 자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끼리 그렇잖아. 우리끼리 단촐하게 살 때나 이렇게 먹어도 되고 저렇게 먹어도 되지만, 그래도 미운하고나 시어머니라고 살 때에는 뭔가 채려서 끼니를 하루에 한 끼라도, 아침 저녁은 둘째 치고 하루에 한 끼라도 마련하려면 부식비도 좀 많이 들 거고. 근데 내가 보기에 당신 남편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능력 있어 보이진 않거든. 벌이는 있기는 있어. 자기 어머님 집을 대출받아서 팔지 왜 우리 집을 팔아 대출받아가지고 그 둘이서는 그렇게 합의를 본 거네. 너한테 통보를 하는 거고. 네 인지하게 됐어요. 나 같으면 진짜 있잖아. 이 남편이 이번이 마지막일까를 더 고민할 것 같아. 근데 저는 돈 문제 말고는 남편이랑 문제가 없어서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이 정도로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 너무 이혼하고 궁금해요. 싶지 않으면 내가 보기에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것 같아 갖고 계속 끌려다니겠는데? 이혼 안할 거면 내가 보기에는 나중에는 남편 월급이나 이런 데까지도 어머님이 좀 손을 보실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 그 어머니는 남편이, 그러니까 본인 남편이 내 소유물이야. 내 소유물이라 내 맘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 내 맘대로 안 됐을 때는 이 어머니 죽는다고 난리 칠 것.
같은 그런 분이야. 그런데 그 사이에서 남편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그 중심이 없어 보이시고 착하기는 하시고 유순하기는 하시고 자상하기는 하셔서 어머니만 배제할 것 같으면 남편이 나쁘지는 않아요. 뭐 벌이가 많지는 않더라도 직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본인들의 부부 사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어머님이 진짜 이건 뭐야? 그 주인이 물건 찾아가듯이 남편을 내 거라고 막 이리저리 휘둘리는데 그 사이에서 본인이 생각 내려놓고 감정 내려놓고 나는 빙신이요 하고 살게 아니라면 지금만 봐도 내가 이제서야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기가 막히고 화가 나고 이걸 본인이 어머니한테 지금 원망의 대상을 놓을 게 아니라 남편을 내가 살지 말지를 근본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 근데 본인은 남편은 너무 좋다 이거잖아. 남편이랑은 살고 싶어. 이 어머니하고 사이가 조금 그 여느 가정처럼 정상적으로만 됐으면은 우리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내가 보기에 집에서 살림만 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 남편 수입이 적으니까. 바깥에 일하시죠. 네, 일은 다녀가지고, 근데 그 만약에 사업이 들어보니까 다른 게 같지만, 그래도 좀잘될것 같긴 해요. 어머니 말로 들어봐서는. 그럼 제가 1, 2년 살고, 그러면 여기다가 나오면 사업이 좀잘 될까요? 그 사업이? 제가 뭐 하나 물을게요. 우리 어머님이 혼자 계시는데 그 이유가 이혼은 아니고 사별이세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근데 이 시아버님이 내가 보기에는 나라의 녹을 먹었던 것 같거든. 공무원이든지 군인이셨던지. 그렇지 않나요? 네, 군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돌아가시면서 유공자라든가 어떤 혜택, 그리고 무언가 그, 뭐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재산이 이렇게 생겼을 텐데 그게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 처음에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게 있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했던 어머니인데 그 과정 속에는 분명히 어머님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불필요하게 손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재산이라고 할게 없다. 근데 사실상 이분이 혼자 사시는 이유가 별세고 사별인데 이 남편이 돌아가실 때,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 굉장히 많은 것을 물려주셨는데 하나는 못 지켰던 분이에요. 사고 방식 자체가 내가 우월하고 나한테 좋은 소리만 취하고 나쁜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그리고 무언가 객관화하면서 사고를 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편협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업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제가 그럼 이혼을 하는 게 맞네요. 지금 자식도 없고 그러면은 이혼을 하고 다른 남자를 지금이라도 만나는 게 본인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 본인이 그게 사실적으로는, 판단적으로는 그러면 속편한 거는 알겠어. 근데 남편이 좋으니까 이게 사실은 사실인 거고 마음이 안 움직여서 미칠 노릇인 거잖아. 내 얘기로 확인하기 이전에 본인이 생각해도 남편이 이번 한 번만 어머니한테 끌려갈 것 같진 않고 본인이 생각해도 사업이 어머님이 여태까지 보여진 게 없으니까 이번에는 뭐 별다르게 성공한다? 어머님 말을 다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 오셨을 거야. 근데 내가 신으로 보는 것도 본인이 생각하는 거랑 맞닿는다는 거야. 그런 결과적으로 너희가 결혼할 때 생긴 집은 이미 이빠이 지금 90% 가까이 대출을 다 끌어놔가지고 재산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어머님이 뒷구녕으로 다 야금야금 훑어가셨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대출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가 모를 정도로 남편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됐을 텐데 어머님이 조달을 하셨을 텐데 그게 안 되고 여의치가 않으니까 지금 오픈해가지고 팔고 들어와라. 이 상황이 이렇게 된것 같고. 그리고 들어가서 살 때에는 고부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왜냐면 우리 그 기주님, 앞에 계시는 기주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보편적이고 합리적이고 나쁜 사람은 아니야. 안하무인도 아니고 이기적인 분도 아니야. 그런데 아무리 네가 그렇다 하더라도 선을 넘어 지금 우리 어머님이. 선을 넘어. 아무리 100번 양보를 해도 같이 들어가서 살면은 진짜 말 그대로 엄마 남자친구 데려와서 잠을 자고 나면 그 빤스까지도 빨아야 할 정도로 개념이 없으신 분이라고. 너가 보기에 어머님이 예의 바르고 개념 있으시디? 아니요, 전혀.
창피한지 모르시는 분이야. 항상 공주병이야. 나만 소중한 분이야. 그런데 나만 소중하고 다내 거야. 다내 거. 다내 맘대로 해야 돼. 거기 들어가서 내 보기에는 1년이 안 가서 네가 짐 싸서 나오는 걸로 보여. 그러면 원론적인 얘기를 할것 같으면 지금 어머님을 놓고서 원망을 하고 어머님을 탓을 할게 아니라 아무리 어머님이 계질할 사파리를 찌더라도 남편이 똑바르면 되는데 이 남편 역시 완전 본인이 알다시피 마마보이 정도가 아니라 마마마마마야. 어? 그런데 지금 남편이 중심을 잡지 않고서는 본인은 짐 싸갖고 나오는 판국이에요. 사실상 지금 내가 보기에는 얼마 전에 상이 난 것도 보여요. 최근에 혹시 집안 어른, 할아버지라든가 아니면 집안 어른이 돌아가신 상이 한 2년 안에 있지 않으셨어요? 아, 네, 최초 2년에. 할아버지가 이제 2년 안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문으로 인해서 아무나 다 상문이 들어오는 건 아닌데 본인이 지금 나이로 따질 것 같으면은 쥐띠예요, 쥐띠. 갑자 쥐띠다 보니까 내가 올해는 놀삼재 형살에 상문까지 안고 있어서 손재도 놔야 되고 관재도 놔야 되고 시비도 놔야 되고 다툼도 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수수수라든가 병환이 찾아 들어오는 건데 지금 상황적으로 나한테는 극한의 삼재바람이 치고 있어요. 극한의 삼재바람이 치고 있는데 만약에 대출을 받았을 것 같으면 작년 수준으로 돈이 완전히 나갔을 거라면 오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지금 삼재를 최악의 삼재를 맞아 있는데 불과 내년에 나가는 삼재까지 가지 못하고 무언가 너가 원치 않는 상황, 낙동강 오리알처럼 어쩔 수 없이 네가 이렇게 용서하고 저렇게 용서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고 저렇게 이해를 해봐도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짐을 싸서 분리되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 상황까지 안 가고 남편하고 살고 싶다라고 할것 같으면 뭐 엎질러진 물이고 지금 어머님이 대출을 책임을 못질것 같아서 팔아야 되는 거고 너가 책임을 질수 있는 그 범위가 넘어갔으니 우선은 팔되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을 네가 잡아서 시댁으로 들어가는 것만큼은 말고 다시 이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고 원룸이라도 얻어서 따로 살아야지 너네 부부가 이 삼재를 넘어갈 수가 있지? 네가 이혼 생각이 전혀 없고 나는 남편하고 살고 싶어요 라고 할것 같으면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계획대로 갈것 같으면 넌 내년에 가지 않아서 혼자서 짐 싸들고 나와야 돼요. 집은 손해를 안고 좀 팔아야 되는 형국이에요. 집은 손해를 안고 팔것 같으면은 9월, 10월 이쯤이면 내가 이동수가 겹치기 때문에 생일하고도 맞닿아서 그때는 나는 이제 집이 정리가 문서는 정리가 될것 같고요. 어차피 돈을 벌 생각이 없으니까 정리는 될것 같고 그때 돼서 투룸이든 원룸이든 진짜 변두리라도 본인들이 따로 독립을 하셔야죠. 절대 이 가정에 합쳤다가는 이도 저도 안 돼요. 이도 저도. 그래서 본인이 중심을 잡아야 되고 그 중심 잡은 만큼 남편을 휘어 잡으셔야 됩니다. 돈은 우선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살 거냐 안살 거냐. 안살 거면 아주 깔끔한 문제예요. 그런데 살 거라면 우선은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한 집에 사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화가 나시지만 체념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